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열풍이 뜨겁습니다. 출시 첫 주말인 지난 주말에는 역대 최대 판매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해외 시장에서도 사전 예약자들이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조은하 기자, 갤럭시 S10이 이제 초반부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국내 판매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난 8일부터 공식 판매에 들어간 갤럭시 S10은 물량이 부족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S10 초도 물량은 전작인 S9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판매가 부진했던 S9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물량이 부족해진 겁니다. 신도림이나 강변과 같은 휴대전화 전문 매장이 밀집된 지역을 찾더라도 S10 모델을 바로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난달 미리 주문을 한 사전 예약자들조차 아직 제품을 못 받았을 정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사전 예약 개통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S10E와 S10512기가 모델, 그리고 S10 플러스의 512기가와 1TB 모델은 오늘까지 개통 기간을 연장했고, S10과 S10 플러스의 128GB 모델은 30일까지 연장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예상보다 주문이 폭증하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점차 공급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8일에 이제 글로벌 출시도 됐는데 해외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해외상 역시 선주문에서부터 S10 열풍이 감지됩니다. 삼성전자는 영국 뉴스룸을 통해 이번 갤럭시 S10 라인업 선주문이 그동안 영국에서 판매된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S10 플러스가 전체 판매량의 57%를 차지하며 가장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색상으로는 국내에선 프리즘 화이트가 인기 있는 것과 달리 영국에선 프리즘 블랙의 인기가 높습니다. S10 라인업 중 47%가 프리즘 블랙 색상일 정도입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링차과 TF 인터내셔널 애널리스트는 최근 갤럭시 S10의 연간 판매량은 4,400만에서 4,500만 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존 전망치보다 30% 높인 수치로 이는 S10 사전 예약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도 선전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징동닷컴의 선주문 기간 판매량 집계에 따르면 1월 한 달 갤럭시 S10 총 주문량이 갤럭시 S9의 총 판매량보다 높았고 S10 1시간 판매량이 S9보다 2.38배 정도 많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